사회가 발달할수록 이런저런 선택에 따르는 불안이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성장해야 한다는 불안. 불안정한 일자리, 과도한 스트레스와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에서의 불안,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따르는 불안까지. 우리는 늘 불안이라는 감정에 얽매여 산다. 이런 불안은 반드시 나쁜 감정일까? 불안의 근원은 자기의심이며 적정 불안 상태를 유지하면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도와준다. 생활 속의 모든 불안의 유형은 각 부분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고 이를 이겨낼 특효의 처방도 가능하다. 심리학이 불안에 답하다에서는 불청객처럼 다양하게 찾아오는 불안의 유형에 따른 60가지 심리 처방을 소개한다.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자신을 연출자로 생각하고 주인공을 바꿔보라. 감정의 입자도 개념을 적용해 감정을 세분화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도 불안을 제거하는 좋은 방법이다. 후회가 잦은 사람에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렛츠 토크를 열어 토론을 진행하면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책에서는 심리학 이론과 연구를 인용해 감정의 불안을 인식하게 하고 불안에서 벗어날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계속 훈련을 한다면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잘 관리하며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직장, 관계, 성장, 선택, 다채로운 감정들, 살면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불안은 언제든 잠재울 수 있다. 감정을 다스리는 심리 수업, 미디어 숲의 심리학이 불안에 답하다였습니다.